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패턴 21, 까오싱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해볼 겁니다. 까오싱 무슨 뜻이죠? 그죠? 기쁘다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형용사 단독으로는 잘안 쓰이니까 헌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헌가오싱 하면은 기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독으로 헌가오싱, 뭐 정말 기쁘네요라고 쓸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너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认识你 很高兴 이러든지 뭐 买了衣服 옷을 사서 很高兴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정은 어떻게 할까요? 不高兴. 不高兴. 기쁘지 않아요라고 할 때는 부정부사 不를 사용을 해서 不高兴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쁘다, 很高兴. 자, 우리가 옷을 사서 기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죠? 我买了衣服, 옷을 샀기 때문에 很高兴, 아주 기쁩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기쁘다는 거는 高兴. 자, 기분 좋다, 기분 뭐 기쁘다라는 표현으로 高兴 말고 开心, 기분이 좋습니다라는 표현으로 开心도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开. 네, 나 카이 문 열 때 그 카이 하고 마음 진짜 카이신 내 마음이 열렸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싱후 뭐 행복합니다. 요런 등등의 표현들이 있겠죠. 헌타이신 헌가오싱 헌타이신 헌가오싱 헌타이신 헌가오싱. 여러분께서는 쉐시 한유 중국어를 공부해서 헌가오싱 아니면 헌카이신 맞나요? 네, 자, 우리가 기쁘다라는 표현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